누구나 인생 후반부를 맞이합니다. 아직 젊은 분들은 인생의 후반부란 내겐 아직 먼 일이라고 생각하며 살 수 있겠지만 인생의 후반부, 인생의 후반전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인생의 진짜 승부는 전반전이 아니라 후반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위쪽으로 떨어지다의 저자인 리차드 로우는 인생을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어 책에서 설명합니다. 흔히들 후반부 인생이라고 하면 나이 먹고 은퇴한 뒤를 생각하게 되지만 리차드 로우는 모든 사람들이 나이를 먹지만 누구나 인생의 후반부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나이와는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인생의 전반부와 후반부는 어떻게 다를까요? 전반부는 성취하고 올라가려고 하며 자신을 규정하려고 합니다. 이땐 나는 여기에는 속하지만 저기에는 속하지 않고 나는 이런 사람이지만 저런 사람은 아니다라고 배타적으로 정의하게 됩니다. 로우는 이와 같은 전반부 인생을 컨테이너를 짓는 작업으로 비유합니다. 그러다가 사람은 위기를 경험합니다. 때로는 자신의 질병이나 주변 사람의 죽음으로 위기가 오기도 하고 사업 실패나 실직, 가족이나 친구와의 관계에서 위기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잘 사는 사람이든 못 사는 사람이든 잘 나가는 사람이든 못 나가는 사람이든 얼마 동안은 운전석에서 쫓겨나는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이 위기를 어떻게 경험하고 받아들이는가에 따라 어떤 사람은 위기 이후에도 전반부 인생을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후반부로 접어들게 됩니다. 위기를 통해 삶의 후반부로 건너가게 되는 사람들은 착한 자녀, 성실한 학생, 충성스러운 직원으로 전반부에서 노력하며 살아왔던 것이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이었는지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러고는 자신이 전반부에 만든 컨테이너에 무엇을 넣어야 할지 고민합니다. 후반부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전반부에 자신이 믿고 따랐던 삶의 문법이 더 이상 맞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새로운 문법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즉 이들은 전반부에서 배웠던 것을 더 강화하는 학습이 아니라 이를 잊어버리고 새로운 학습을 하게 됩니다. 심리학자 카일 융이 말했듯 사람은 오전 인생의 프로그램으로 오후 인생을 살 수 없습니다. 아침에 위대하던 것이 저녁에는 시시한 것으로 되고 아침에 진짜이던 것이 저녁에는 가짜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전반부 인생에서 그토록 중요했던 것이 후반부 인생에서는 하잘 것 없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리차드 로우는 후반부 인생만을 중요시하며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지 않습니다. 전반부 인생을 제대로 산 사람, 그것이 영광이건 몰락이건 충실히 산 사람만이 온전히 후반부 인생의 삶으로 건너갈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여정을 건너뛰면 그것의 필요성과 한계를 결코 알지 못할 것이고 왜 첫 번째 여정이 당신을 실망시켜야 하는지 두 번째 인생 여정의 놀라운 충만함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 둘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결코 알 수 없을 것이다. 그 때문에 많은 사람이 성장을 멈추거나 옛 시절에 대한 그리움 속에 머물러 있다. 특히 우리 세대에 그런 사람들의 수가 적지 않다는 사실이 나는 안타깝고 슬프다. 전반부 인생에서 사람들은 많은 위기와 몰락을 경험합니다. 그런 위기와 몰락은 후반부 인생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으로 그것을 잘 경험한 사람들만이 온전한 후반부 인생을 살 수 있다고 리차드 로우는 말합니다. 그런데 위기와 몰락을 겪고도 후반부 인생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왜 나에게 이런 위기가 발생해야 하는지 한탄만 하고 자신이 전반부에 있던 안전지대를 벗어나려 하지 않고 오히려 장벽을 쌓습니다. 그런 이들은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후반부 인생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60대에도 전반부 인생에 머물러 살지만 10대에도 후반부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후반부란 나이와 상관없이 심리적으로 성숙하고 성인이 되는 과정입니다. 리차드 로우의 이야기 가운데 중요한 것은 후반부 인생에서는 전반부 인생에서 썼던 연장들을 그대로 쓸 수 없다는 말입니다.
후반부 인생에서는 전반부 인생과는 다른 새로운 연장통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로우는 기원전 7세기에 쓰여진 호모의 오디세이를 거론합니다. 오디세이는 트로이 전쟁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주인공 오디세우스의 모험담이 담긴 이야기입니다. 오디세우스는 트로이 전쟁에 참가하기 위해 배를 타고 떠납니다. 배를 가게 하기 위해서는 노가 필요합니다. 그와 동료들은 전쟁터를 향해 힘차게 노를 저었겠죠. 트로이 전쟁을 마치고 오디세우스는 고향인 아이다카 섬으로 돌아갑니다. 집에 돌아가는 과정에서 그는 온갖 시련, 실수, 황홀경을 맛보고 귀신과 괴물들에게 쫓기지만 결국 집에 도착해 사랑하는 아내와 늙은 아버지, 그리운 아들과 재회합니다. 보통의 이야기들은 여기서 끝나게 되지요. 오디세우스는 집에 도착해 그 뒤로 행복하게 잘 살았다는 말과 함께 말입니다. 그러나 오디세우스는 집으로 돌아와 흐트러진 집안을 정리하고 아내와 아들과 아버지를 다시 만나 함께 살다가 다시 집을 떠납니다. 저자인 호머는 뭔가가 오디세우스의 여정에 더 남았다며 우리 인생에도 똑같이 더 먼 여정을 위한 뭔가가 더 있다는 사실을 암시합니다. 아무튼 오디세우스는 다시 길을 떠납니다. 더 먼 여정, 반드시 가야 할 길, 후반부 여정을 떠난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이 전반부 인생에서 배로 항해하는 동안 그의 운반 시스템이던 노가 더 이상 배를 젓는 노가 아니라 알곡을 쭉정이에서 가려내는 키, 즉 키질하는 키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노이지만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연장이 되어 오디세우스의 더 먼 여정의 도구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리차드 로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첫 번째 여정에 썼던 연장들을 그대로 가지고서 두 번째 여정을 걸어갈 수 없다. 전혀 새로운 연장통이 필요하다. 하나님은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신고 돌아다닌 신을 벗으라는 말입니다. 지금까지의 연장이 아니라 이제부터 전혀 새로운 연장, 즉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또한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양을 치기 위해서 들고 다닌 지팡이라고 말합니다. 지팡이는 모세의 정체성과 같은 것으로 그가 전반기 인생을 사는 동안 자신을 지탱해줬던 가장 중요한 연장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나 후반기 여정으로 떠나는 과정에서 그 지팡이는 더 이상 양을 치는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가 됩니다. 마치 오디세우스가 더 먼 여정을 떠날 때 그가 지녔던 노가 배를 젓는 노가 아니라 곡식을 키질하는 노가 된 것 같이 모세의 후반부 여정에서 하나님의 지팡이는 그의 새로운 연장으로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는 도구가 됩니다. 후반부 여정을 떠나면서 우리는 리처드 로우의 이 말, 당신은 첫 번째 여정에 썼던 연장들을 그대로 가지고서 두 번째 여정을 걸어갈 수 없다. 전혀 새로운 연장통이 필요하다는 말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후반부 인생을 살아갈 새로운 연장과 연장통이 있습니까? 지금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세상이 변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기존의 삶의 방식과 연장, 인생의 문법이 통용되지 않는 시기입니다. 이런 시기에 앞으로의 여정을 위해 자신만의 새로운 연장통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크리스천들에게 그 후반기 여정의 새로운 연장통은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로 변한 것과 같이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되어야겠죠.